정말 재밌는데, 야, 너 정말 마음에 든다. 언니, 와해가오 보여달라고요? 그걸 왜 보여달라고요? 오, 야, 쩐다. 소라 쟤 정말 대단한데 소라가 이길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병태형이 이기면, 야, 너 정말, 어쩌 이겨, 완전히 소라가 자기 것처럼 얘기하네. 어이, 사회자, 이거 계속 진행 안 할껴? 아, 물론 해야죠.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다시 두꺼비 두 마리. 자. 선배, 내가 이겼지? 뭐,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럼 빨랑 벗으시죠. 다, 당연하지, 뭐, 벗어야지. 내가 팬티도 벗고, 내 몸에 난 털도 다 벗지, 꺽. 뭐야, 입이 풀렸구만. 그리고 왜 이렇게 어기적거려? 제대로 좀 벗어, 선배. 아, 참, 내가 도와줄게, 선배. 그래, 벗겨라. 자, 이제 다시부터 내가, 소라, 너의 그곳을 오늘 복원한다. 으하하. 뭐라고? 너의 그곳을 복원한대요? 선배!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해봐요! 야마! 너 와무이셰이, 너 닥치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요, 선배, 잘해봐. 자, 준비가 다 됐으면 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푹! 선배! 병세 선배! 괜찮아요? 으엑! 어, 이것도 뭐야? 자세 한번 죽이는 건 내 바지에 묻었다. 이거 산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으엑! 꺽꺽! 선배! 선배! 정신 차려봐! 나 좀 살려줘! 선배! 정신 좀 차려봐! 어서! 꼴 좋군! 내가 이긴 거지! 냐 소라가정 누웠네! 발라당! 오... 소라가 이겼어요 결국은! 네... 병태 누워있는 거 아무나 똑같다고요? 자... 소라 업고 가네? 소라 집은 내가 아니까 내가 바래다 줄게. 와무야, 넌 석재하고 병태 선배 좀 챙겨줘라. 수건 뭐야, 업고 가려면 네가 더 힘들지. 아이고 무거워. 야, 빨리 헤어지자. 소라의 엉덩이를 만지는 저 엉큼한 손, 날 속일 순 없지. 안성환, 너는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벌써 소라의 집까지 안단 말인가. 아무래도 좀 분발해야겠어. 알았어, 소라 잘 바래다 줘라. 그럼 잘 자라, 잘 가라, 수고해. 소라의 어머님이 저런 거 아실까? 저런 늑대한테 딸을 맡겨도 된다고 하실까? 그래. 자, 아무야, 그럼 우리도 병태형 데려다 주고 가자. 소라가 넷이면 소라 넷인가요? 네. 성환이 지금 급하네. 저기 아무야, 요즘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 있니? 아르바이트 그게 왜, 뭔 소리야? 어! 이제 지혜 나온다! 그런데 과외 나온다! 그런데 가정교사, 네, 선생님 됐, 이제 됩니다, 이제. 아, 아주 잘 가르쳐줄게. 기다려봐. 네. 내가 아주 가정교사를 잘하거든. 아! 병태형 안 죽고 살아있네? 아무냐, 아이고 말봐라, 지금까지 속이 뒤틀려 죽겠다. 그러니까 형도 한번 당해봐야 돼. 술하고 왼수졌어? 왜 그렇게 마셔? 내 다시 술을 입에 대면 성을 간다. 그나저나 소라는 어떻냐? 소라도 맛이 갔지 뭐. 내 생전 그런 독종은 처음 보다. 야, 독종 그런 독종이 어딨냐? 암튼 소라 진짜 대단하던데. 세상에 술고래 한 병태를 그렇게 작살내다니. 신트리움, 그러나 정말 걸물 하나 들어왔다. 내가 여자를 좀 우습게 보는 편이었지만 이제부터 소라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만사를 제쳐두고 도와줄 거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정신 좀 챙기시오. 그러잖아, 이제 소라를 어떻게 볼 거요? 띠용. 윤석재, 그날은 수고 많았다. 잘 들어갔고? 나야 별일 없었지. 병태형이 길거리에다 토하고 난리를 쳐서 그거 처리하는데 좀 힘들었지만 병태형도 이제 좀 정신 차릴 거야. 그럴까? 아마 좋은 세상들을 만났다고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소라는 이미 저렇게 게임하는 것부터가 진정 맛집으로 유명했을 듯한데. 네? 맛집이라고요? 왜, 덕분에 소라도 업어보고 좋잖아. 너 정신 잃은 사람 한번 업어봐. 얼마나 무거운데. 야, 안성환, 너 체력 좀 길러야겠다. 흥, 천하의 이 완성환님이 그럴 정도는 너 택도 없다. 아마 들지도 못할걸? 에고, 어떤 놈은 재미도 보고 좋았겠다. 재미 무슨 소리나.
야, 술잔에 업어다 주면서 얼마나 좋아. 깜깜한 밤이도 모두도 있었겠다. 너 정말 안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제 보니 정말 못됐군. 후배한테 그런 생각이 나고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야, 너 평소에 너의 행실이 그러니까 한번 물어본 거야. 탈모하면 넌 멀쩡하네. 열어 죽었다며. 야, 어디서 유비통신을 듣고 와서 생선한 잡냐. 병태형이 죽었지. 소라라는 신입생하고. 소라 여자애 아냐? 말 마라. 정말 끝내줬다 캬. 그렇게 화끈한 애 처음 봤다니까. 아이고 철 좀 들어라. 도대체 컴공과 남자들은 전부 애라니까. 나이가 들던 완턴 적건 간에 그걸 좋다고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지. 이거 왜 이래. 솔직히 너처럼 너무 빼는 것보다는 그렇게 화끈할 수 있는 것도 재밌잖아. 초대남들과 대결을 통해 강해진 거네. 에? 저 이 방송 처음 보는데 채팅이 너무 불편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고 여성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조용히 합시다. 이상한 말 하지 맙시다. 자, 데이트하러 나가야겠죠? 아! 아씨, 깜짝이야. 빨리 들어가자. 오우, 야. 너 왜 그러냐? 다른 데로 가자고? 맛있는 거 사러 갈게. 오락실 한번 가줍시다. 오락실 별로 안 좋아하네. 네. 소라 왜 안 보이냐고요? 아, 얘는 도대체 취향이 뭐야? 너 뭘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냐? 다 싫어하는데? 노래방도 싫어하고, 오락실도 싫어하고, 공원도 싫어하고. 오. 근데 어떤 거 부를까요? 환상체험 어때? 존재 이유 한 곡? 김정민의 애인 후후. 어떤 걸로 부르는 게 좋을까요? 모텔은 다영이랑 못 갈 거예요. 다영이랑 모텔 못 갑니다. 아쉽게도. 김정민의 애인이요? 김정민의 애인 후후. 내가 그거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걸 좋아하네. 호프집 한번 가볼게요. 야, 왜 이렇게 나 싫어하냐. 이렇게 불편해. 쿵쾅쿵쾅 거리네. 야, 나이트 한번 가주자 그러면은. 오야, 여러분들 지금 다영이 피지컬 보이세요? 다영이 피지컬 보이세요? 아니요, 다영이 엔딩가가 아니에요. 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영이 키 엄청 커요. 다영이, 네, 뭐냐, 몸뿐만 아니라, 네, 키도 큰 것 같아요. 네? 다영이 맛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오늘 에란이 생일이래요. 에란이 생일은 당연히 속옷 선물 세트를 사줘야겠죠? 선물도 마련했으니 에란이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모시모시. 아, 에란짱 오래 와무. 안따도 단조비 되쇼. 자, 갑시다. 선물. 와, 안 그래도 새로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정말 고마워. 오. 자, 에란이야 지연이 같은 경우는, 네, 속옷 선물 세트를 되게 좋아하죠. 요즘 재미 좋아 안성환? 아, 그렇게 보이냐? 너 정말 소라를 좋아하긴 좋아하는 거냐?
당돌하지 땀만 붙지 마라. 설아는 내가 찍었다. 아무야 설아 맞니? 아니 왜? 설아가 리포트하는데 소스 좀 주려고. 야 천하의 윤석계도 여자를 다 밝힌단 말이야? 우선 단지 좋은 후배라고 생각해. 그때 병태 선배를 남착하게 만들었던 거 얼마나 멋지냐. 난 설아에게 반했다. 그래 괜찮은 후배지. 덕분에 우리 컴공과가 발칵 뒤집혔으니. 하지만 석재 넌 좀 힘들 거야. 지금 예비역 형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설아한테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타이머 암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난 정말 좋은 후배라고 생각해서 그럴 뿐이야. 그래. 설아 공략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요? 이거 제 뭐... 네, 버그 있어가지고 공략 못한다던데? 게임 피아판하고 섞어서 해야 된대요. 네, 안녕하세요, 손씨님. 파타파타. 와무야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 그래 당연히 즐거워해야지. 비디오 보러 가자. 성인물 보러 가자. 여러분들 성인물 뭐 볼까요? 옥보단, 와일드 오키드, 컬러 오브 나이트, 프라의 봄, 옥보단, 어쭈구리,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캉캉육구, 옥방비결,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캉캉육구 볼게요. 오. 비디오방. 물침대 비디오방. 옛날에도 비디오방이 있었긴 있었나보네. DVD방 같은데, 그런 데가. DVD방 알바 개꿀이라는데, 여러분들 사실인가요? DVD방 알바는 안 해봤는데. 이야, 여기 시설 좋은데, 물침대까지 있네? 네? 아 요즘 멀티방이라고요? 휴지 치우는 게 더러움. 물침대 좋다. 이불 뺏어 먹어도 될까? 이런 데선 건전한 비디오 오면 안 되겠다. 비디오고 나발이고 지연아 오랜만에 같이 누워본다. 1번으로 할까요? 여기 비디오방이야. 얌전히 비디오나 봐. 야 그거 진짜 똑 띠용. 아 모텔 빨리 데려가고 싶은데 씨 어떻게 데려가야 되냐 진짜. 아 나 진짜 모텔 데려가려면은 조금 더 이벤트가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모텔 가려면은 이벤트 좀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빵끝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안 웃지? 비싼 곳에 데려가면 그냥 부학이에요? 네, 희숙이 연락도 해볼게요. 희숙아, 받아라. 또 엄마냐? 와, 진짜 희숙이하고 만나는 거 진짜 힘드네. 철수 대리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발라주고 왔어요. 철수들이 발라주고 왔는데 그 뒤에 이벤트가 추석 때 그래 추석 때 이벤트 있어. 추석 때 누나 뭐냐 얘네 집 가가지고 누나랑 그냥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 그거 하나만 보고 지금 지연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치 지연이한테는 별로 관심 없고 지연이 누나하고 네 와 그게 그 이벤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윤석재, 소라에게 줄 리포트 또 없냐?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소라한테 한심 좀 살려고 한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줬는데.
그런데 아무야, 너 소라 좋아하냐? 단지 귀여운 후배라서 그냥 잘해주고 싶을 뿐이야. 그렇구나. 내가 보니까 성환이는 소라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동기끼리 여자 때문에 싸우면 그렇잖아. 어? 성환이 이놈이? 나 소개팅이나 시켜줘. 소개팅? 왜? 넌 여자 꼬실 능력 되잖아. 나도 한번 연계랑 놀아보고 싶어서 그런다. 왜 싫어? 짜시 쫀쫀하게. 너 네가 보기엔 소라랑 나 어떤 것 같아?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래, 하지만 소라는 나의 오빠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걘 좀 다소곳 하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 글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 좀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은데 그런 거 마음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 키만 컸지 아직 어린애 같은 면이 많더라. 바로 그거야. 아무님 자매덮밥 좋아하세요? 네? 에란이다. 제 에란이의 프라이버 컵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물어볼까요? 얘는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에란아, 나 너무 나쁜 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나 정말 궁금하거든. 뭐가? 그리고 이유가 있어. 얼씨구, 본론만 말해. 바쁜 시간 자꾸 까먹을래, 너? Your cup! 지랄. 에? 에란아, 그렇다고 욕할 것까진 없잖아. 별거 다 궁금해한다, 너. 내 컵은 흰색 바탕에 피카소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손잡이에 이름을 써놨지. 결국 얘도 바보였어. 아니, 임마, 척하면 척이지. 브레지어 말이야. 뭐, 브레지어 사이즈? 그건 알아서 뭐하게. 란제리 세트 선물 좀 사주게. 요즘 란제리 사주는 게 유행이라며. 오, 정성이 갸륵하구나. 선물이란 안 박힐 수가 없지. 무조건 가서 제일 큰 거 주세요. 그래. 와. 엄지 엄지 척 척. 자신감 장난 아니죠? 제일 큰 걸로 달라고 하면 된대요. 왕. 농담 말고. 농담 아니야 임마. 오. 쩐다. 쩔어! 쩌는데? 자, 노래만 한번 가줍시다. 펴펴! 자, 당구도 한번 쳐주고요. 오, 뭐야? 당구를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리고 아, 모텔 갈 수 있으려나? 아, 일단 모텔 다음번에 가자. 에란이하고 근데 모텔 못 들어가나? 아, 여기구나. 네, 알겠습니다. 많이 데리고 가주자고요. 근데 이거 지혜 언제 만나지? 지혜하고 슬슬 만날 때 된 것 같은데. 왜 지혜하고 안 만나지? 자, 희숙이하고 한번 만나봅시다. 희숙아, 제발 좀 받아라. 희숙아, 제발! 한 번만 받아줘. 아. 희숙이 좀 보고 싶다. 아, 또 엄마야!
이승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니까요, 이 정도는 땀나온 집에 동거하는 거 아니야? 희숙이 이벤트도 꽤 재밌는데. 희숙이랑, 네, 밖으로 가출해가지고, 희숙이가 밖으로 가출해가지고, 희숙이랑 둘이 자는 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괜찮은데. 아, 참. 스타디움 가자. 희숙이 칼빵 엔딩 하자고요? 그렇다고 칼빵까지는 없죠. 필요는 없잖아요. 자, 다영이도 만나주고요. 에란이도 다시 만나줍시다. 다 만나, 다 만나. 그래. 아무 얼마 싫으면은 매일 전화를 씹는 거냐. 그니까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벌써 다영이한테 휘둘리고 있으니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고 다영이 너와 바보는 아닌 이상 내가 자기한테 마음이 없다는 건 모르지 않을 텐데 내가 잘 만나주고 그러니까 설마 얘가 날 끝까지 넘보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또 모르는 일이지. 어떻게든 다영이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생활도 편하고 청춘 사업도 잘 될 텐데 그래도 다영이도 나한테 잘 해주는데 야멸차게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모양새도 좋게 다영이와 바이바이 할 순 없을까? 그렇다면 그러려면 다영이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하고 그거야! 성환이가 다영이를 원래 만나보려고 했었지. 성환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간 여자들 많이 올렸으니 이번엔 뜨거운 맛을 좀 볼 필요가 있기도 하고 처음 다영이를 만난 것도 알고 보면 성환이 놈의 부추겨서 만난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 좋아. 최선의 결론이야. 성환이를 대차로 다영이에게 소개시키는 거야. 성환이는 모르고 있죠. 다영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털송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군. 아, 네. 털송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조금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는 계속 네 공원 3종 세트 돌아줘야겠죠. 아니 근데 다영이고 나발이고 일단 걔가 나와야 되는데 진 히로인이 나와야 되는데 진 히로인 여자는 독점해야 제맛이지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네 자 이제 제일 네, 민감한 것만 남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하고요. 일단은 다른 것부터 좀 물어봅시다. 네. 신혼여행지 한번 보자. 진 히로인 말고 이긴 히로인은 없나요? 있을걸요? 지연아 넌 나중에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싶니? 무난하게 하와이 정도? 야 그게 무난한 거야? 야 무난하면 제주도겠지? 어? 무난하게 하와이라니? 이거 안 되겠네 또. 그게 무난이냐? 그럼 너 부자랑 결혼해야겠다. 우선 하와이의 부자식이나 하와이나 제주도나 거기서 거기지. 그럼 너 어디로 가려고? 난 선택의 여지가 없지. 와이프가 하와이 간다는데 내가 무슨 슬로 그럴 걸 말려. 풋 누가 너랑 결혼해준대니? 띠용. 아 이거 아니었네. 아씨. 부곡 하와이가 뭐예요? 부곡 하와이? 마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마약 같은 거 손대본 적 있니 지연아? 없어 그딴 거 손대서 뭐하니? 너 해봤니? 아니 뭐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와, 연예인 까네 이거. 근데 왜 갑자기 마약을 붓지? 마약하면 감도가 20배 이상이 된다고요? 그래요? 이수가 제발 만나자. 한 번만 부탁해. 제발 이수가 한 번만 만나자. 아, 나 진짜 현기증 날려고 한다고. 아! 아! 얘 내가 어떻게 공략했었지 저번에? 진짜 미치고 한 장에 팔짝 뛸 노릇이구만 이거 완전히. 와, 아직도 안 됐어. 와, 면허를 아직도 못 땄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 저 면허증 당연히 있죠. 면허증 있어요. 면허를 1년 동안 배우나봐. 아우! 다영아, 그래.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자,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와, 김동수 오빠다! 어? 김동수? 가림토스? 는 아니겠죠? 네. 오빠, 다영이 여기! 그거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나 알아. 사인도 받고 그리고 찾아가서 같이 커피도 마셨는데 뭐 내가 최고의 팬이래. 봐, 나보고 손도 흔들잖아. 다영이 돈 많은 여잔가봐요. 네.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다 정성과 노력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 험. 와, 암오빠 너무 재밌었어. 어. 그래 재밌었다니까 뭐. 비디오 보러 갈래? 다영아? 성인물 보러 가긴 그렇고 코믹 드라마 보러 가자. 몸 발리는 람보 보러 가자. 아이, 별로 안 좋아하네. 아무튼 다영이 같은 여자가 10억 있으면 결혼할 건가요? 네? 10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네. 테트리스 한번 해줍시다. 와, 춤춰주네. 100억? 야, 자주 하는 오락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다영아, 버추어 파이터 할 줄 알아? 당연하지. 그거 내 전공 종목이라고. 그럼 한판 붙어봐야겠는데. 좋지, 붙어. 오, 자, 간다. 뭐야. 야, 넌 기집애가 밥 먹고 버파만 했냐? 어? 여기서도 나오네. 밥 먹고 어, 게임만 하셨어요? 후후후, 패자는 말이 없는 법. 오빠도 깨하던데 뭘. 뭐 무슨 소리야. 나 이거 오늘 처음 해본 거야. 지고 나서 우리 말이냐. 남자 좀 솔직해라. 용. 여기로 가면 쿵쾅거리나? 아이고, 아니네. 다영이 지금 20살이에요. 다영이 지금 20살입니다. 집으로 가자. 응, 오빠, 나 그럼 들어가서 뭐 좀 먹을게. 잘 가. 먹지 마! 먹지 말라고. 아, 머리 아파.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다영이 때문에 그런가? 아니야, 희숙이 때문에 그렇구나. 희숙이 때문에. 희숙이가 지금 내 전화를 안 받아줘가지고 너무 아,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전화만 해야 되지? 어! 받았다! 뭐시뭐시? 아, 이승인가? 나다, 와무. 엄마, 오빠 웬일이야?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통화되는 거 아니야? 이승이랑 놀러 가고 싶어서 4월 19일날 스타디움에 놀러 갈래? 아우씨!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너 뭐 하는 애냐? 이수기한테 선물도 안 주고 데이트 신청이라니 너무하네요. 여자 만나려면 선물 줘야 돼요, 무조건? 아니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공평하게 대해야지. 남자한테 여자 남자한테 아 진짜 진짜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 꼭 줘야 돼요? 오케이.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갑과 을 관계거든요. 아 이제 운전면허 딸 수 있다. 이제 따겠다. 100 넘었다. 다음에 근사값은 뭐가 될까나. 비피카츄 아니 0.74입니다 아닌데 너 틀렸어. 아 누구 없나. 지원자가 없으면 시키겠어요. 뒤에 고개 숙인 사람 거기 바로 너. 야 너다 나가. 웃기지 마 너야. 거기 둘 다 몰라. 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답들은 확실히 아는군. 그러니까 저 교수 진짜 얄짤 없어요. 자 에란이랑 만나주고 에란이한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줍시다. 얘는 꼭 봐야 되는 엔딩이기 때문에. 선물 주고 모텔 가자고요? 아니요, 일단 네 이것저것 다 알아야죠. 자, 몸무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보자. 그러니까 가설나무네 최저가 질량과의 관계 공신 73번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고. 나왔다 나왔어. 너 계산기 들고 뭐하니? 뭘 그렇게 위아래로 훑어봐. 공학도 손에 계산기가 들리는 날 세상에 불가능은 없으리니 막간을 이용해서 네 몸무게를 계산해봤어. 으이그 꼴가락을 떨어라. 그냥 물어보면 될 일을 뭘 계산하고 추정을 해야. 하여튼 얼마 나왔어? 아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지 점수를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야 이게 83kg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응 83kg. 얌마 너 해머로 한번 맞아볼래? 아니잖아요. 자 기쁘게 해주고 좋아 좋아 여기서 기쁘게 아무 83kg냐고요? 아니요 저 83kg 아니에요. 너무 돈만 쓰고 뽕을 못 뽑네. 그니까요.
이번에 조인트 MT 갈 거야? 아니 안 가려고 해. 뭐지? 아 그래 사실 내 주위에 너 말고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너 말이야 내가 다영님한테 도전했던 거 기억나냐? 그걸 내가 어찌 있겠냐 그런데 그러니까 좀 만나게 했었는데 역시 역부족이더라. 그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진작 능력있는 이 형님한테 맡기라니까 참. 뭐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다영님에게 다른 논팽이가 집적거리는 건 못 보겠고 차라리 좋은 남자를 내가 소개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날 소개시켜줬다는 얘기로군. 응,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휴 너 정도로 될까? 마 어쨌든 지난번에 잘 안되면 나한테 넘기기로 했잖아. 사나이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좀 불만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잘 만나서 잘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마! 나한테 맡기라니까. 불쌍한 건 있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환장해서 낚시 반응에 온몸을 바치는구나. 그러지 뭐 그게 좋겠네. 성환이 눈 엄청났네. 와 고마워. 역시 넌 내 친구야.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나중에 날 죽일 거야. 좋아 MT는 완전히 취소다. 다음 토요일 오케이? 그러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자식아. 아 차이나네. 성환이 같은 친구를 둬야 된다고요? 여보세요? 나다 오빠. 어머 오빠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말이야. 마 오빠가 바빠서 전화를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무한 줄래? 미안 좋아서 그랬지 뭐. 어머야 너 애인 없지? 뭐 갑자기 웬 똥단지 같은 소리야. 오빠 더위 먹었어? 멀쩡해. 대답이나 해. 애인이 곧 아는 오빠가 돼야 아는 오빠 하나 있어. 엄마야 엄마야. 그러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빠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주려고 하는데. 필요없어. 아는 오빠 많아봐야 아주 귀찮고 실수 없기만 하지 뭐. 그게 아니고 너한테 아주 잘 맞는 사람일 것 같아서. 야 하라면 해라. 오빠 말 좀 들어라. 해. 나 오빠면 되니까 성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그게 난 널 생각해서 야 대학에 들어왔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지. 뭐 그렇게 사니? 소개팅은 부담 가서 싫어. 애인 있는 사람도 소개팅 하나 뭐. 그 애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가 소개팅 한다고 해서 뭐 많이 신경 쓰진 않을 거야. 오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한 번쯤은 좋아. 그래 그거야. 만나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니까. 언젠데? 25일 토요일. 알았어 토요일. 아잉 괜찮은데. 그럼 안녕.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언제 나오지? 지혜? 지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슬슬 이쯤이면 나와야 될 텐데. 학업이 낮아서 안 나오는 건가? 언제 나오는 거지, 최지혜? 여러분들, 최지혜 언제 나오는지 한번 검색 좀 가능할까요? 왜 안 나오는 거지? 최지혜 슬슬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거지? 자, 취미에 대해서, 토픽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독도 문제. 1분이 또 독도 걸고 넘어진대. 또? 지겹다. 무슨 해결 방안 없을까? 독도를 제주도 옆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너 일본 가서 독도는 우리 거라고 나체쇼 한번 해보지 않을래? 차라리 독도를 우리나라 소두로 만드는 거야. 뭐 그러지? 왜 선택지가 다 이런 거밖에 없어. 아 헷갈리잖아. 너 일본 가서 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고 나체쇼 한번 하는 거야. 얘가 아 이게 정답이었어.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었어요. 나 예상을 못하겠다니까 이 게임. 이 게임 예상을 못하겠어. 이게 정답이었어? 진짜 기상천외하다. 네 즐겁대요. 얘도 많이 까졌다니까 보면은. 많이 까졌어. 이래서 아무니 여친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십니까 갑자기? 에? 기분 나쁘네. 원래 몸매 자신 있는 애들이 더 그렇다. 아 그래요? 재즈바 한번 가볼게요. 아, 재즈바 별로 안 좋아하네. 아,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지금? 체제에 왜 안 나오는 걸까? 자, 이수기한테 한번 전화 걸어봅시다. 제발. 이번엔 되겠지! 수가, 한 번만 만나자, 한 번만! 수가,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여보세요? 이수기니 나나와무. 이수기가 놀러가고 싶어서 26일날 스타디움에서 놀러갈래? 아, 희숙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안 만나주는 거지? 모텔로 오라고 하면 100% 온다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거울 보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에란이 또 대답이 없네. 에란이는 지금 없고요. 그렇다면은 지연이 만나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변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만나주는 애들이 없네. 그래, 아, 지연이는 진짜, 네. 그냥 내 마음대로지, 뭐. 제 마음대로죠, 완전히. 지연이하고 주민이가 가장 공략하기 쉽대요, 여러분들. 지연이, 주연이. 다영이도 좀 쉬운 편이네. 정말 기대된다. 지금까지 소개팅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확신한 건 처음이야. 나 옷 입고 나온 것 좀 봐. 얼마나 신경 썼는데. 뭐 부담 없이 해봐. 다영이도 뭐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인데 뭐. 그래도 통신에 인기 스타고 안 봐도 척이지. 그럼 아 나 정도면 뭐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하긴 너 정도 수준은 넘으니까 드디어 다영이하고 만나네요. 네 다영이하고 만나요 드디어. 그런 자신을 가져. 뭐 다영이가 뭐 별건가 다 같은 평범한 사람이지. 그렇겠지. 나도 이제 연예인 수준의 여자를 사귈 수 있겠구나. 이 영자도 연예인이지. 야 저기 들어오는 이 영자 좀 봐. 응 저 여자 만나는 남자 엄청난 불행남일 거야. 꼭 그렇게 단정할 순 없지. 야 심하다. 너 저런 나 저런 여자만 아니면 다 좋아. 성환아 응? 사실은 다영님이 쟤야. 에이 혼또. 다영아 이리와 여기야. 성환아 어디 가려고. 소개팅 이제 시작이야. 야 놔줘 나 갈 거야. 늦었어. 다영님의 정체를 본 이상 넌 이제 만나야 돼. 키키키키키키키키. 오빠 안녕 오래 기다렸어. 아니 별로. 성환아 인사해. 얘가 다영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말씀하신 대로 멋진 분이시군요. 아 네네 아닙니다. 저 뭐 머리도 나쁘고. 야 겸손은 뭐 다영이 얘 괜찮지. 아 응 오빠보다 낫네. 그래 그거 잘 됐네 성환아 그치. 소개팅은 어차피 한번 잘 놀자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인연이 된 사람도 많대요. 그게 인연이라는 거지. 뭐 오늘도 난 예감이 좋은데.
그것이 은근히 주인공이 성환이 엿먹이는데 재능이 있음. 그죠? 주인공도 근데 엿먹은 적 많잖아요. 네, 저희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소. 그렇죠. 순수한 팬이죠. 앞으로 더 자주 보면 좋겠네요. 호호. 그럼 난 가볼게. 재밌게 놀아. 야, 어디가? 다른 사람들끼리인데 같이 가, 같이 짜. 무슨 소리? 소개팅에 왜 주선자가 판치냐? 그건 예의가 아니지.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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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잘 가. 언야 잘 놀아라. 야 성원아 재밌게 놀다 와. 안녕. 삼가 면보에 빈다. 저 때가 지금보다 더 규제가 없는 듯. 빨리 들어가자. 어머야 너 나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 그래 길강제님이 참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추 대추. 왜 또 갑자기 지연이 공략하는 거죠? 지연이 모텔씬하고 네 그것 좀 보려고요. 지연이 모텔씬하고 제 누나 딱 아니 제 누나 네 누나랑 이제 카카카 타는 거 보려고. 네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합시다. 정말 공해가 심각한 것 같아. 누나하고 따주놀이 하려고요. 따주놀이.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따줘. 여러분들 따줘 모르세요? 사람 모든 게 결국 사람 때문이지. 자 영화 보러 갑시다. 똑바로 살아라. 뭘 따려고 따져야? 아, 여러분들 따져 모르세요? 포켓몬 따져 막 스타크래프트 따져 막 이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 대중문화 연예인 생각. 요즘 연예인들 정말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CF 한 편에 몇억씩 받고 드라마 한 편에 수백만원씩 받잖아. 외국의 경우는 영화 한 편에 수백억씩 받는다고 하더라. 21세기 최고의 직업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수백억씩 받는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 당사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 맞는 말이야. 어떤 사회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 네. 야, 이런 얘기를 한강에서 왜 하냐? 감기 나아진 듯 기침 안 한다. 네 그러게요. 지금 또 갑자기 또 괜찮아졌네.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우면은 기침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엄청 피곤해요. 잠깐만 할 게 있나? 5월 2일에 다영이하고 만났었나? 자, 에란이하고 만나줍시다. 아니요 다 SKT입니다. SKT로 개통했어요. SKT 여러분들도 사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군. 역시 오늘도 안 들어왔군.
일단 애들하고 만나는 거 중지하고 난 다음에 일단 희숙이만 일단 좀 빨리 계속 만나보자. 희숙이 될 것 같은데 잘하면은. 아니 예전에 제가 유플 쓰고 있었고 스크로 버니한다고 했었어요. 네 예전에 제가 그 개포 쓰던 게 유플이었고 네 버니를 한다고 했었어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해보자. 마모야 성환이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성환이 아침에 전화하는데 몸 아파서 오늘 못 온다고 나한테 대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야 성환아 어떻게 된 거야? 으이 나쁜 놈아. 환자가 흥분하면 안 되지. 무슨 일이야 도대체. 키키키키키키키. KT는 왜 무시하냐고요? KT니까요. 그런데 SKT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페이커 떠오르죠. 에? 정명은 떠오르고 막 네. 너 참 뻔뻔하다. 여기 찾아오다니. 마 친구의 성의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걱정돼서 어렵게 찾아온 건데. 아 임요한인데요. 아 그러네. 임요한 아저씨도 있었지. 네. KT 하면은 이영호 떠오르고. 네. 퓨. 뭔 일 있었는데 학교까지 안 오고 그래. 그렇게 아파? 정신적 충격의 필요가 겹친 감기 몬사. 사실 정신적 충격이 컸어. 그렇게 심하든? 내가 가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무지 비싼 곳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봉 잡히고 집에 가는데 실패해서. 그래도 내가 매너맨이거든. 그래서 차라도 한잔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락카페에 가더니 그 다음에 생각하기도 싫어. 너 이거 했죠? 이거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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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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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홍진호면 어르신인가요? 네 어르신이죠. 역사는 되풀이 되는군. 뭐 그 정도야. 그 정도라고? 머리야. 그날 밤에 다영이한테 전화 갔었는데 뭐라 그래. 응 니가 나보다 못하지만 하루 지내기는 무난한 상대였대. 야 성환아 자는군. 뭐 나 그럼 가야지. 쟤도 저거 당했나보네. 자 드디어 운전면허 시험 합격이겠죠. 오케이 드디어 합격. 이제 땄어. 계속해. 자, 월요일 화요일날 해줍시다. 얘는 커피 뭐냐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아닌가? 오 프로필. 자 다영이의 프로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생일. 다영아 가만두더니 지금까지 내가 내 생일도 모르고 있었어. 어머머 오빠 그런 거 희숙이한테 물어서라도 알고 있었어야지. 미안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럼 뭐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지. 흥흥 알아봤어. 생일만 알면 뭐해. 잊어버릴 건데 안 그래? 자 나의 천재적 머리가 설마 네 생일을 읽겠냐? 걱정 말고. 와 오빠 최고. 그럼 좋아. 그럼 기대해도 되는 거야? 그래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지내면. 이 좋아 잊어먹지 마. 내 생일은 5월 7일이야 뭐라고? 바로 네, 이번 주네? 아 다음 주네? 자 경제적 부담 없으니까 마음껏 먹고 오락실도 가줍시다. 테트리스 한판 하자. 에? 쭈니님도 5월 7일이에요? 아우님 생일도 다시 환기시키죠. 네? 10월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10월 7일이요. 뭐 비싸긴 하지만 재밌을까? 자 뭐 맨날 재미없대 얘는. 미스터 큐 자 나이트 와가지고 또 춤추게 해야겠죠. 쿵쾅쿵쾅쿵쾅쿵쾅 좀 잘 추고 있죠 다영이. 어우
신나게 추네. 사람 다 나갔나 보다. 10월 7일날 추석이에요? 잠깐만, 추석이 언젠지 잠깐만 검색 좀 해볼게요. 아닌데요? 자, 추석이 10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요일, 수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목요일부터는 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부터는, 월요일날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화요일, 수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송해야죠. 추석 전날하고 추석 당일날은 못해요.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때 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네, 희숙이하고 한번 만나봅시다. 아우, 진짜! 희숙아, 제발! 만나자. 와, 진짜 못 만나겠네, 이거. 왜 이렇게 못 만나겠지? 아버님, 내 생일 알려주면 선물 좀? 네? 요요맨님 생일 왜 못 본 척 하시나요? 아, 요요맨님 11월 3일 생이세요? 제가 그때 생일 축하고, 불러드릴게요. 제가 생일 축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생신 축하, 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네, 제가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11월 3일이라고 했지, 기억해놔야겠다. 어디로 와야, 5월 5일날 이번에는 지연이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 제발 좀, 좀 만나자. 진짜 너무 안 만나네. 오케이, 만났다. 배열 대신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 있는 남학생이 한번 해보게! 메모리 확보에 유동성을 주어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배열을 포인터로 고쳐서 풀어볼 사람을. 거기 고개 숙인 학생. 예? 응, 자네 옆에 있는 학생이 나와서 해보게. 에? 저 말입니까? 그러네,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다면 자네가 한번 해보게. 저 너무 어려운데요. 자네 언제쯤 시원하게 맞출 겐가? 웬만하면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졸업이나 하겠니? 저걸 왜 3학년이 배워요? 몰라요. 왜 3학년 때 배울까? 저기 개똥통 학생 이름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완무님 목에다 손수건 같은 거 매면 기침 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음왕 선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우, 나 근데 목 아픈 거 둘째 치고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이러다 진짜 폐렴 걸리는 거 아니야? 잘 때 목에 메고 자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아, 진짜요? 기침하다 갈비뼈 금가 썼다고요? 헐, 어떻게 기침을 했길래 금이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어제 신문을 보고 생각해본 건데, 나도 교주가 되면 떼돈 벌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다는 생각이 참, 누가 널 보고 신으로 알고 돈 갖다 바치겠니? 그건 별거 아니야. 아가 동사 못 봤니? 그 공주병 할머니한테도 그 난리를 떨더라. 넌 그럼 무슨 교주가 될 건데? 어?
누가 그런 쪽팔린 일 정말 한다 그랬냐? 성공의 길이 보인다 이거지. 재밌네. 그래도 한번 말해봐. 무량생마교 전국총각처녀 아줌마 아저씨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부속은 시간 문제야. 풍기문란 정신병. 그래,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빨리 차도 사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차 살 돈이 없네. 인디펜던스 데이. 다음에 재밌는 데로 가라고? 알겠어. 캔디 읽어주고요. 얘는 그리고 왜 이벤트가 안 일어나지? 얘 이벤트 없나 지금? 자, 잘 추는 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맞아, 이런 데선 기분만 풀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나와. 그래. 아, 그래요? 짭이었다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번에 삼국지 할 때 들어와가지고 했던 분은 찐이라고 하던데? 머시기 적혀있었다고요? 그래요? 자, 누구한테 선물하는 거였지? 아, 다영이었지? 다영이 뭐 좋아하지? 다영이 향수 주자. 근데 시청자분들이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던데요? 맞다고 했다고 그랬대요. 다영이니 나 와무야. 오늘 내 생일이잖아. 내가 선물을 준비했거든. 지금 너네 집 앞으로 갈게. 와, 오빠 생일을 다 챙겨주고. 그래, 네, 방송 제목이에요. 방송 제목. 오빠 정말 고마워. 향수를 꼭 받고 싶었는데. 오, 좋아. 향수가 맞나 보군. 자, 나가서 여러분들 저 잠깐만 손 좀 씻고 올게요. 네, 삼국지 때 봤었는데. 네, 얼마 전에도 왔었어요. 배그 할 때 왔었어요. 배그 할 때 왔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아까 내가 모델 알바 하고 있었지. 찻집 알바 해야 되는데. 어디지? 차? 여긴가? 자, 화술 많이 올릴 수 있게 여기서 찻집 아르바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차 사야 되는데? 차. 여기는 이 차는 얼마죠? 2,500만원입니다. 뭐라고? 2,000만원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아, 200만원? 에? 살 수 있어? 근데 이거 파산했는데 어떡해? 마이너스 50. 야, 진짜 사냐? 그걸 사라고?
데이트했던 돈 없겠다 이거. 큰일 났네. 돈 열심히 벌어야겠네. 네. 할부 인생으로 살아야죠 뭐. 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야 복권이나 하나 글자. 아 꽝이네. 오빠 차 뽑았어? 너 데리러 갈게. 자 링게도 맞아. 야 절약해 절약해 일단. 일단 절약하고 저장해놔. 데이트는 둘째 치고 게임 오버 아닌가요 이거? 게임 오버 아닐 거예요. 아 해수욕장 갈 수 있다 드디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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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 5월에 해수욕장 가서 뭐하나. 그래 알았어. 개장 안 했지 아직. 유언장 갔다 오자. 차가 200만원이었어요. 차가 200만원. 오케이. 중고 똥차네. 네. 차가 아예 없는 것보단 낫죠. 자 어디 갈까요? 유령의 집 갈까요? 해전목마 갈까요? 쇼관람 갈까요? UFO 갈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여자친구랑 이제 아마 에버랜드나 아니면은 네, 서울랜드나 아니면 디즈니랜드 같은데 가면은 어디부터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옛날이니까요. 화장실이요? 너 오렌지 애들보다 더 재밌게 노는 것 같아. 나 아주 재밌었어. 오 좋아. 재밌었지? 저장 한번 해주고요. 에라나 근교 카페도 한번 가자. 오렌지족을 능가하는 오렌지족이래요. 제가 오케이 또 만났어. 와우야 너 MT 갈 거지? 당연하지. 내가 노는데 빠질 사람이냐? 알았어. MT 뭐 맨날 가? 돈 없는데 계속 만나러 다닌다. 그니까요. 100만원까지는 땡길 수 있으니까 지금 88만 4천원이거든요? 간당간당하긴 한데, 네. 여든 거른다고요? 왜요? 빨리 들어가자. 오. 어머야, 교회로 나오면 러브 호텔이 많다던데 가기 전에 거기나 견학할까? 하하. 뭐? 아, 네, 감사합니다. 뭐야, 98만. 4,000원 이야? 아, 안 돼, 왔다. 뭐야, 이거 게임 뭐야? 설마? 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아, 못하겠다. 네, 녹화 종료할게요.